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지난번 미사일 각술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데캠 각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삥 활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폭 활용법 순서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먼저 첫 번째로 데캠 공격 베이스에서 중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중패 싸는 적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한 패핑 두 개를 까보겠습니다. 하나, 둘, 가볍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편이 중을 나간다고 할때중 차핑을 까주는 겁니다. 요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패핑은 적이 이제 중적 언덕 박스에서 삥을 먹을 수 있게끔 살짝 높이 까주면 되고요. 그리고 차핑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이 먹지 않도록 차 앞에다가 터질 수 있게 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늦중핑 나갈 때 등 한번 싹 돌려주고 삥 터진 위치가 가능하면 짝개와 언덕과 2층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아, 그리고 이런 삥을 깔때 알아두면 좋은 점이 삥 터지는 속도가 약 3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척하고 나서 바로, 자, 예를 들어서 던졌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딱이 타이밍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등을 돌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보시면 삥을 딱 까고 나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잘 세보세요. 던지고 하나, 둘, 셋, 땅. 이게 사람마다 뭐 리듬이 다르긴 한데 제가 타임워치를 세보니까 3초가 딱 나오더라고요. 던지고 나서 3초 잘 기억해 주세요. 언덕에 삥 날리기. 여기까지 길게 날라오죠? 그리고 작삥 까기. 정확하게 12시 에임과 3시 에임을 난간의 끝에 맞춰주신다 생각하시고,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그러면 이렇게 작삥 길게 날라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우물 훅빙 한번 까볼게요. 박스에 대고 에임을 하늘 위로. 만약에 우물에다가 삥을 두개다 까시면은 무조건 완삥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바로 앞에 있는 이 박스 이름이 흔히 이제 ABC 할때그 C 박스라고 하는데요. 각 박을 A박, 이제 B박을 말 그대로 B박,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에 있는 박스를 제 앞에 박스를 C 박스라고 합니다. 이거 발음에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자, C 박스 앞에서 길삥 짧게 두개 까기. 그리고 이번에는 C 박스 앞에 와서 길삥을 조금 더 길게 까기. 하나, 둘.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 갔다 왜 했냐면 기둥에서 스나가 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임팩트 있게 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물빙 하나, 2층빙 하나 까고 전진하는 법입니다. 왼쪽 피해주고 오른쪽 피했다가 단층 찔러주기. 이번엔 2층빙 하나, 큰층빙 하나. 역시 단층 강팅. 그리고 이번엔 큰한빙 두개 까면서 우물 들어가기. 제가 지금 업다운한 이유가 보통 이제 큰한에 있는 사람들은 기둥까지 왔을 때 발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빙을 까면서 최대한 제가 이제 우물에 들어왔다는 사실도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단층 삥두개 까면서 돌아서 우물 들어가기. 이번엔 큰한삥두개 치고 큰 쑥. 그리고 큰 적에 삥두 개. 연막으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중차 오른쪽 연막 까는 법인데요. 잘 보시면 지금 9시 에임이 벽에 걸쳐 있잖아요. 이 벽과 앞에 중 언덕 박스 왼쪽 벽이 일치하도록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에임을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까면은 정확하게 우측 연막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 오른쪽에 연막을 까는데 오른쪽 뒤쪽에 까는 것보다 살짝 앞쪽에 까줘야 상대방 스나가 폈을 때 완전히 가려져서 우리 편이 패스를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핑 길게 두개 까주기. 그리고 중접배 삥 하나. 요거는 흔히 이제 뭐 중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늦중을 나온다든지 그런 팀들한테 이걸 이 삥을 하나씩만 넘겨줘도 타이밍을 뺐기 때문에 상대편을 좀 말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장 기본적인 대각 작업, 폭이든 삥이든 연막이든 이 모서리 부분 쪽으로 던져주시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연막을 들고 있지만 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보시면 앞에 건물에 세개 창문 가운데 이 가운데 창문 위쪽으로 에임을 줘서 점프하면서 던지고 우측 창문에 던지고 이거는 기둥을 나가면서 가운데로 던진 삥은 제가 안 먹고요. 우측에 우물 나갈 때이 연막이 터지기 때문에 삥이 바로 터지자마자 우물을 먹고 상대편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간단한 각박빙. 그냥 보이는 대로 길게 넣어주면 되죠. 이번엔 클럽빙. 흔한에서 클럽빙. 요거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만약에 폭을 잘 까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시박스에서 넘어오는 적들을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삥을 까고 우물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번엔 작에서 중삥. 흔히 작에서 뭐 중삥 하나만 넘겨달라. 이삥 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벙커, 그러니까 흔히 차 뒤, 벙커 차 뒤에 가는 삥. 이 보시면 밑에 창문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에임을 높게 던져주시면 이렇게 폭을 까도 죽겠죠? 자, 그리고 이 삥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삥인데요. 녹색 박스 앞부분과 우측 부분의 적을 눈을 멀게 할수 있는 삥입니다. 흔히 첫 번째 매직빙이라고 해둘게요. 보시면은 앞에 건물 창문 3개가 있죠. 창문 3개 중에 제일 왼쪽과 가운데 중간에 수직으로 위로 올라와서 우측 건물의 상단 모서리와 90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뒤로 달리면서 점프 던지기. 이렇게 보시면 우측 이렇게 실각 잡고 있는 사람도 먹일 수가 있고요. 로세박스에서도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영상을 올렸듯이 흔히 지하 매직빙인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매직빙입니다. 작 드럼 오른쪽에 붙어서 앉은 다음 왼쪽으로 A키를 누르면서 창문 위로 올라와서 이 햇빛 경계선보다 살짝만 위에 에임을 두고 자, 하면서 투척. 무조건 두 개를 까야 돼요, 이건. 자, 이렇게 깠을 경우에는 녹색 박스에서 머리를 숙여도 먹습니다. 자, 먹죠. 그리고 지하 우측 박스, 이거 적배 쪽 박스도 먹고, 이렇게 타이어도 무조건 먹어요. 가능하면 삥이, 연막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삥 날아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연막을 먼저 까놓고 이 삥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은 뭐 어떻게 삥을 먹었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클라에서 2층 폭까기.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2층짜리 박스가 있죠. 박스에 등을 쥐고 앞에 건물 3개 창문 가운데 수직으로 에임을 올려서 달려가면서 점프 던지기. 그래. 자, 이번엔 기둥 박스 폭으로 잡는 법인데요. 요거는 이전편 미사일에서 공격 베이스에서 2층 1번 창문 삥 까는 법.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점프를 두번 뛰는 거예요. 2층짜리 박스를 등을 쥐고 에임을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제 앞에 있는 건물에 2층에 창문이 3개잖아요. 맨 왼쪽 창문에 왼쪽에 에임을 대고 수직으로 올라와서 제일 오른쪽 창문의 왼쪽 상단 모서리를 셋이 에임과 맞춥니다. 제가 지난번에 90도의 법칙 한번 말씀드렸죠. 각술. 이렇게 하시면 외우기가 쉽죠. 자, 에임 맞춘 상태에서 앞으로 한 번, 두번 점프샷.
올라갔죠. 그리고 뒷방 라인에서 2층 포까기. 이거는 뭐좀 감이 있으신 분들이면 클라 홈에서 2층 포까기, 각박에서 2층 포, 단층 감으면서 중2층 폭. 개인적으로 방금 보여드린 각술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으로 까는 게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암기력이 그렇게 영원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엔 결국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런 각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가지고 감각만 익힌다면 내가 여기 깠을 때 어느 정도 지점에 터지겠구나, 그런 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정확한 뭐 위치 설명, 각술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간단하고 충분히 실용적인 각술들은 본인이 각술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돌려보시고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물 맷돌 각폭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는 C박스 뒤에서 앞에 창문 우측에다 에임을 두시고 하늘에다가 에임을 맞춰서 프레이. 이번엔 오물 박스 잡는 각술인데요. 박스 앞에 와서 앞에 보이시는 창문 가운데 수직으로 올라온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옅은 구름 윗부분에 올라와서 이렇게 에임을 두시고 앞으로 살짝만 달려가면서 점프 던지기. 하나, 둘, 캐쳐. 튕겨서 이렇게 딱 들어오죠. 보통 완전 박스 안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나와서 단층 나오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 폭을 던져서 잡으면 쾌감이 상당합니다. 아주 짜릿하죠. 그리고 단층 폭. 그리고 2층 먹었는데 제가 삥을 먹었어요. 그래서 상대편이 패스했다고 우리 편이 말해줍니다. 이럴 때 2층 끝부분에 붙어서 에임을 가장 아래로 낮춘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수척. 그러면 중2층에 중단층 후레이 할수 있죠. 자, 이번엔 큰 2층 쪽에서 언덕드럼 폭으로 잡기. 달려가면서 투척. 이번엔 중2층에서 후레이. 자,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박스를 등을 쥐고 이렇게 와서 이 검은 색깔 표시가 있어요. 이 우측에 하얀 색깔 바로 위 벽돌 사이를 제 앞에다 두고 왼쪽으로 점프해서 왼쪽으로 달리면서 가는 각술인데요. 여기 바로 클라에서 큰 해체폭 잡는 겁니다. 뭐 설폭 또는 해체폭. 위에 보이시는 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점처럼 생긴 부분에 살짝 상단에 달리면서 점프 투척. 후레이. 그리고 각박에서, 원래 FM은 이렇게 각박 우측 벽을 제 시야에서 가린 다음에 이렇게 점프를 해서 걸친 다음에 W와 D키를 누르면서 보이시는 밑에 긴 구름이 있어요. 긴 라인 구름 위에 에임을 두고 던지면은 이렇게 또 들어가죠. 근데 보통 이제 상황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걸치고 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박 뒤에서 달려가면서 에임을 똑같이 그냥 구름 위에다 까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물에서 미사일을 비유를 하자면 옆에서 작디 입구폭 기억하시면은 까기 쉬우실 거예요, 아마. 우물에서 이제 실제 단체전에서는 미터기가 보이기 때문에 미터기 위로 이제 벽 쪽에다가 폭을 까주시면은 봤을 때도 다이. 그 다음에는 박스를 걸친 상태에서 만약에 적이 이제 큰설을 했어요. 큰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옷박이랑 큰차 앞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각수를 까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창문 사이 가운데 이미 올라와서
달려가면서 두척. 이번에는 왼쪽 창문에 가운데 창문을 기준으로 두척. 만약에 상대방 핀까지 먹여놓고 이 각수를 깐다면 바로 더블킬 득템이죠. 그리고 우물 먹은 상태에서 언덕 패스하는 적을 죽이기. 그래. 우물에서 큰 기둥 왼쪽 나와있는 적들을 죽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거는 좀 감각으로 까는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큰 적의 스납박스, 이제 흔히 각술자리죠. 달려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들어가면서 저 앞에 보이시는 건물의 창문 왼쪽 끝부분 수직으로 올라와서 던지면은 차비. 2층에서 큰살 갑폭 고전폭이죠. 이번에는 단층에서 까는 큰살포. 보이시면 2층 난간 제일 오른쪽 모서리가 앞의 창문과 창문 사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두고, 제 에임은 네, 왼쪽 창문의 상단 투척 브레이. 그리고 이번에는 자켓 박스 뒤에 있는 적을 죽일 거예요. 깊게 까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요거는 외우기도 쉬워요. 보시면은 앞에 뭐 굴뚝처럼 생긴 거에 오른쪽 끝부분에 에임을 맞추고 상단으로 올라와서 도착. 이것도 아주 꿀팁입니다. 그리고 주물배 박스에서 2층 폭 보시면은 위에 구름 사이에 살짝 틈이 안에 있어요. 그 틈 사이에 12시 에임을 끼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름을 사이에 딱 12시 M을 맞춰 끼워서 우측으로 달리면서 중위층 각술. 그리고 이번엔 크리층 각술. 이 창문 위로 구름보다 조금 더 높게 임을 댄 다음에 달리면서 투척하면 그리고 이번엔 벙커에서 박스에 등을 치고 2층 박스 우측 상단에 에임을 갖다 대고 앉아서 좌측으로 가면서 투척. 이번에는 간단하게 뭐 벙커에서 작드럼 폭. 그리고 물탱에서 작드럼 폭. 물탱에서 작울배 폭. 그리고 지하에서 작차 밑에 폭 집어넣기, 뉴스 빨면서 넣기, 걸으면서 넣기. 그리고 지하 입구에서 자개체 고폭. 지하 입구에서 자켓 박스 각술. 점프샷. 그리고 지하 나오는 적들 삑먹이기 또는 작드럼 자굴배에서 폭으로 죽이기. 이거를 폭으로 까시면 작드럼도 잡을 수 있겠죠. 작게에서 2층 폭각. 작게 박스에서 언덕 폭을리기. 이번엔 자차배 박스 작게에서 폭으로 죽이기. 왼쪽 창문의 우측 하단 모서리와 밑에 창문의 왼쪽 모서리를 90도로 만들어준 다음에 달려가면서 그리고 작게에서 작적배 폭각술. 작적배 계단이죠. 우리 편이 작빙을 까줘서 작차배까지 밀려고 할때 작에서 언덕
가만히 앉아서 고폭을 탁 긁어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게 등까지 먹었을 때 언덕에서 저기 실각으로 나를 보고 있다. 계단에서 걸어가면서 던지면 오레이. 자, 이 각술은 조금 레어한 각술인데요. 저희가 작적배까지 먹었을 때 완전적배 계단에 실각을 잡고 있는 적을 폭으로 잡는 겁니다. 먼저 제등 뒤에는 작적배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에임을 보시면 왼쪽에서 하나, 둘, 두 번째 하얀색 선 있죠. 선 위에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토착. 그러면 이렇게 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엔 아까 유사하게 연막을 깐 것처럼 폭을 까면 쭉 나오는 적을 죽일 수가 있고요. 언덕에서 2층 폭 까기, 큰을 베서 큰설 잡기, 그리고 큰을 베 박스에서 중위층 쪽과 큰위층 쪽을 잡는 겁니다. 보시면 아래 창문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창문에 살짝 우측 수직으로 올라와서 던지고 우측 창문에 살짝 왼쪽으로 던지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흔하게 크누베 박스에서 대각 작업 폭으로 많이 까죠. 그리고 상대방이 큰 단층을 많이 돈다 그러면 큰 단층에다가 폭을 이렇게 깔아두시면은 상대방이 지뢰 밟듯이 꾸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누베 박스에서 폭을 박스. 이번에는 기둥에서 모서리 살짝 우측 상단에 걸어가면서 던지면 마찬가지로 우물 박스. 우물 맷돌에 상대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작은 박스와 큰 박스가 있는데 그 사이 모서리에 제 앞부분 살짝 걸쳐놓고 에임을 창문 왼쪽 상단 6시 에임을 두고 점프 뛰면서 두척. 그러면 꾸레이죠. 그리고 큰차 앞에서 보이시는 세 개의 창문 가운데, 가운데 창문의 가운데 상단.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쪽으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제가 큰 설을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층을 돌아서 이제 기둥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럴 때 기둥 박스에 각수를 넣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에임이 있는 문 우측 하얀 색깔 선에다가 밑에 큰 박스 모서리를 일치시켜 준 다음에 자, 위에 세 개의 창문 가운데 가운데 창문 맨 우측 상단으로 에임을 맞춰서 앞으로 살짝만 걸어가면서 그쵸. 그러면 들어오는 적들 후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큰 안에서 각박폭까기. 그리고 이번엔 중위층 타면서 각박과 빗박에 각각 폭을 넣기. 자, 이쯤 타시면서 왼쪽 창문에 건물을 살짝 넘기듯이 폭을 까고 앉아서 바로 왼쪽으로 가면서 창문 위쪽으로 폭을 까주시면 각박과 빗박 잡을 수 있죠. 자, 연결 동작 보실게요. 근데 이 각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빗박 뒤에 터지는 폭이라기보다는 뒤에 33m죠? 저기 홈이 33m인데 저 라인에 이제 삥을 먹고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저기 있는 사람들을 잡는 각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리층 쪽에 붙어서 창문에다가 각박폭. 그리고 정확한 빗박스폭. 그리고 언덕에서 작살폭. 이번엔 언덕 드럼에서 작차디 폭각술. 그래. 이번엔 하우스 밖에 난간에서 앞으로 점프 살짝 한 다음에 구름 위로 작설대 각술. 이번엔 하우스 안에서 구름 위로
다음엔 자굴배에서 우측 홈에 낀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서 작설 대각술. 그리고 언덕 박스에서 언덕 드럼 뒤에 걸어가면서 각술. 이번엔 역으로 크놀베에서 언덕 박스 포그로 잡기. 이렇게 문에다가 에임을 맞추고 창문 위에 앞으로 걸어가면서 도착. 그래. 그리고 우물을 먹었는데 상대방이 각박에서 실각을 잡고 저를 보고 있다. 그럴 때제 앞에 박스 모서리와 위 창문의 우측 선을 일치시켜 준 다음에 창문 가운데 위쪽으로 걸어가면서 폭을 가면은 이렇게 실각을 보고 있는 상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들은 까고 나서 점프해서 모습 살짝 보여주면은 적이 빼기가 굉장히 조금 난감하죠. 이번 덱캠 각술 영상은 하늘을 바탕으로 한 각술이 많기 때문에 각술에 대한 감각과 이해도를 높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삥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삥이 터지는 시간을 외워두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폭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 건물 뒤에 있는 적과 지형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감각적으로 올인을 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가스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휘둥그레였습니다. 유바.